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함석헌과 이낙선의 논쟁 김재춘 정보부장은 긴급상황을 박 의장에게 간단히 보고한 뒤 일찍 진해를 출발 상경했고 박 의장은 그날 오후 올라왔다. 박 의장 일행이 김포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차 중에는 부관인 손영길 소령이 앞자리에 타고 뒷자리엔 박종규 중령이 박 의장 옆자리에 타고 있었다. 손영길이 들으니 박종규가 의장에게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이었다. 정규 육사 출신 장교들이 주동이 된 친위 쿠데타 음모인데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최성택이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으로 정승화 육군 방첩대장이 각하에게 수사 보고를 올릴 겁니다. 손 부관은 육사 11기 동기생들인 전두환, 노태우 등이 터무니없는 모함에 걸렸다고 판단했다. 그는 상체를 뒤로 돌려 박 의장과 박종규를 바라보면서 설명했다. 각하, 아닙니다. 이건 모략입니다. 이 친구들은 각하를 존경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게다가 대위들이 하면 뭘 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박 의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부관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하긴 육군 대위가 알긴 뭘 알아 라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정승화 육군 방첩대장은 당초의 첩보가 엄청나게 과장되었음을 알게 됐다. 주로 김종필 계열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이들 청년 장교들을 거세하기 위하여 불평 불만을 쿠데타 음모 정도로 부풀려 보고한 것임이 드러났다.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은 방첩대에 근무하면서 정규 육사 출신 장교들 모임 북극성회의 회장으로 있던 노태우 대위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최근 이렇게 회고했다. 그때 우리 동기생들이 모이기만 하면 젊은 기분으로 4대 의혹 사건을 일으킨 선배 군인들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곤 했어요. 혁명 정부에 참여했던 선배 군인들이 혁명 공약을 잊어버리고는 부정에 손대고 정권욕에 눈이 멀었다고 흥분하는 장교들도 있었죠. 동창회에서 이런 불만들이 공개적으로 토로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김재춘 당시 정보부장의 영향을 받아 반 김종필 성향을 보였어요. 이런 것들이 마치 쿠데타 모의를 한 것처럼 보고된 것인데 방첩대에서 수사에 착수하여 곧 사실과 다름이 판명났습니다. 나는 정식 신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승화 준장도 사실대로 보고했고 박 의장도 납득했다고 한다. 손영길에 따르면 박 의장은 정 장군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잘하는 아이들인데 뭘 좀 잘못했으면 선배들이 잘 타일러줘야지 하면서 선처하도록 지시하더란 것이다. 이 사건은 오히려 박 의장의 정규 육사 출신들에 대한 총애를 확인하는 셈이 됐다. 1963년 8월 30일 오전 박정희 대장은 강원도 철원군 제5군단 비행장 내에서 저녁식을 가졌다. 박 의장의 카랑카랑한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박 의장은 저녁사 도중 목이 메어 울음을 참으려고 기침을 하기도 했다. 지난날 수십만 전우들의 선열로서 결례를 지켜온 조국의 전선, 초연은 사라지고 오늘은 초목에 쌓인 채 원안에 넋이 잠드는 사냐. 이 전선에 본인은 군을 떠나는 마지막 고별의 인사를 드리려 찾아왔습니다. 여기 저 능선과 이 계곡에서 미처 피기도 전에 사라져간 전우들의 영전에 삼가 머리를 숙이고 십여 년을 포연의 전지에서 조국 방해를 위하여 젊은 청춘을 바쳤던 그날을 회상하면서 오늘 본인은 나의 무상한 반생을 함께 지녀온 군복을 벗을까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연설에서 박정희는 국가를 중심가치로 한 군인의 사생관을 밝힌다. 이 대목은 그의 다른 연설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국가주의자로서의 진면목이기도 하다. 인간 생존의 권리가 국가라는 생활권 속에서 보장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의 성스러운 희생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군인의 길은 바로 여기에 귀일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인의 거룩한 죽미에 존립할 수 있는 국가란 오직 정의와 진리 속에 인간의 재권리가 보장될 때에만 가치로서 긍정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가치구현이란 문제 이전으로 돌아가 그 자체가 파멸에 직면했을 경우를 상도할 때 거기에 혁명의 불가피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5.16 군사혁명의 불가피성은 바로 우리가 직면했던 혁명 직전의 국가 위기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5월 혁명은 단순한 변혁도 외형적 질서정비도 새로운 계층 형성도 아닙니다. 상극과 파쟁,
낭비와 혼란, 무위와 부실의 유산을 조상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들 불운의 세대가 이 오염된 민족사의 종지부를 찍고 자주와 자립으로 번영된 내일의 조국을 건설하려는 것이 우리 혁명의 궁극적 지표인 것입니다. 박 의장은 격양된 말투로 자신의 민정참여를 변호했다. 본인은 군사혁명을 일으킨 한 책임자로서 이 중대한 시기에 처하여 일으킨 혁명의 결말을 맺어야 할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2년에 걸친 군사혁명의 종지부를 찍고 혁명의 악순환이 없는 조국 재건을 위하여 항구적 국민혁명의 대우, 제3공화국의 민정에 참여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연설의 마지막에 박정희 의장은 그의 역대 연설 중 가장 유명하게 되는 말을 남긴다. 오늘 병영을 물러가는 이 군인을 키워주신 선배, 전우 여러분, 그리고 군사혁명의 2년 동안 혁명하라는 불편 속에서도 참고 편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한 구절로서 전역의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이날 박 의장은 서울역 앞 공화당사를 방문하여 입당 수속을 끝냈다. 그는 굳은 표정이었고 말이 없었다. 1963년 7월 16일자 조선일보 1면에 종교인 함석헌의 기고문이 3천만의 울음으로 부르짖는다는 제목으로 실렸다. 함석헌은 박정희의 쿠데타 직후 월간지 사상계에 5.16을 어떻게 볼까란 제아의 글을 실어 군사혁명을 신랄하게 비판했었다. 많은 지식인들이 군사혁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던 당시 확실하게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글로서는 최초였다. 7일간 연재된 조선일보 기고문에서도 함석헌은 박정희 정부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주장을 폈다. 박정희님, 당신은 군사 쿠데타를 한 것이 잘못입니다. 나라를 바로잡자는 목적은 좋았으나 수단이 틀렸습니다. 수단이 잘못될 때 목적은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데모크라시입니다. 함석헌은 7월 22일 오전 서울 시민회관에서 귀국 보고 강연회를 가졌다. 3,500명을 수용하는 시민회관에 1, 2층이 꽉 찼다. 주로 청년, 학생들이었다. 강연회장이 입장하지 못한 청중들은 스피커를 바깥으로 내어달라고 아우성을 쳐 기마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출동할 지경이었다. 당시 62세이던 함석헌은 내 진단에 의하면 국민들은 군정을 원치 않으며 군정의 업적이 있다면 물가고에 국민을 허덕이게 한 것뿐이다 라고 비판했다. 이후 함석헌의 대중강연은 대전 등 지방으로 이어졌다. 그는 군인은 군복을 벗고 3년이 지나야 사람이 된다. 반드시 군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군인들, 상사의 명령에 기계처럼 움직이는 졸병들 이란 표현을 쓴 것으로 최고회의에 보고돼 군인들을 격양시켰다. 함석헌은 예정된 강연이 취소되는 일이 일어나자 이것이 군사정부의 압력 때문이라고 격분하여 8월 16일자 동아일보에 정부 당국에 들이대는 말이란 글을 실었다. 문논이 정부 당국 여러분, 낡은 정치의 부패와 무능을 한번 쓸어버리고 경제 부흥을 첫째로 하겠다고 했고 약속의 2년이 다 지난 오늘은 그 기다렸다던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가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나라고 해서 뗏놀러 앉아 정권을 쥐려고 하는 여러분, 당신들은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알며 이 민중을 무엇으로 아나? 말 못하는 민중이라 업신 여기지 마. 어리석어 그러는 것이 아니다. 착해서 그러는 것이지 무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도리가 우리 속에 있어 그러는 거지 겁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민중이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왜 내가 말하는 것을 방해하나? 대답하라. 천하에 대놓고 대답하라. 대답이 나오는 때까지 나는 물을 것이다. 박정희의 대리인으로서 함석헌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은 5.16 혁명기록의 사관 이낙선 중령이었다. 최고회의 공보비서이던 그는 8월 22일부터 3일간 동아일보에 들이대는 말에 갖다 바치는 말씀이란 제아의 글을 실었다. 그때 이낙선의 나이는 36세, 60대 민간 지식인과 30대 젊은 장교의 대결이었다. 이 논전은 군과 민, 구세대와 신세대, 서구적 민주주의와 민족적 민주주의의 대결로 의미가 부여되는 제5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기도 했다. 선생님은 박 의장이고 공무원이고 군인이고 지성인이고
닥치는 대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 놓고 언론 자유도 그 외에 온갖 자유도 없다니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작년과 금년의 재해로 정부나 국민들이 온통 야단인데 선생님은 어디서 온 이방인이기에 초연히 앉아 불난집에 부채질만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난을 면하기 위하여 걷고 있을 겨를이 없어 세찬 다른 박지를 하는 통에 얼마쯤의 무리가 뒤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혁명정부는 어리석게도 국민을 편안히 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논길을 넓혀라, 부엌을 개량하라, 호밋자루를 길게 하라, 리어카를 이용하라, 돼지를 길러라, 가을갈이를 하라, 퇴비를 많이 만들어라, 자동차는 고, 스톱을 지켜라, 양담배를 피지 말라, 깡패를 잡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표 찍을 때 보자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5.16은 결코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학서는 군대가 민주주의와 동떨어진 존재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하면서 군사문화의 논리를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다. 선생님은 군에서 부정선거에 한거한 일, 정군운동, 소위 하극상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 까닥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해박한 지식을 과시할 때 우리는 죽여있는 총명으로 답할 겁니다. 선생님이 뇌조직의 발달을 뽐내신다면 우리는 건전한 심신으로 맞세우겠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 재간으로 덤비신다면 우리는 단체적 협동력으로서 막을 겁니다. 만일 오랜 경험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오히려 짧은 기간 내에 고도로 훈련되고 조직화되고 숙련되고 기계적인 행정 역량으로 반발할 것이고 선생님이 그럴듯한 종교적인 계시, 임기응변의 잔꾀로 견주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평가하고 다시 숙고하여 결론짓는 반복이 주는 주도한 계획성으로 대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즐겨 돌리시는 혓바닥 운동이나 자랑으로 하시는 광필에 대해서는 차라리 묵묵한 실천으로 답하렵니다.